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 지역의 옥색 테란 강태환 선수고요. 자, 반대 진영 바로 대각선 1시 지역의 파란색의 전명식 선수의 테란입니다. 네, 양쪽 다 이제 자리 잡으면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뭐 상위 클래스다라는 것을 알았고, 예, 또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되다가 후반 운영에서 누가 더 집중하느냐의 싸움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은 또 1대1 맵이기 때문에 또 초반 전략도 많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APM의 속도를 올려주면서 네. 후반부 손을 제대로 풀고 있는. 물론 1세트 때 다 풀렸겠죠, 풀리기는. 아, 그렇죠. 유닛이란 유닛 다 써봤고. 네. 자, 모든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양 선수가 결승전 2세트를 플레이하는 중입니다. 매치 포인트. 네, 일단 1대1 맵이면서도 이제 벌처 탱크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하게 나오는 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잡기, 또 지역마다 언덕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 언덕 지형을 누가 더 사수하느냐, 그리고 6시, 12시를 또 누가 가져가느냐, 이 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집어서 여러분들께 또 중계해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 또 이제 중간중간 언덕이 있기도 하고, 네. 네, 맵 자체가 넓기 때문에, 네, 벌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초중반에서의 관건이 될 거고요. 네, 좀 차이가 나네요. 오, 야. 꼼꼼하게 상대방의 네. 전진 건물에 대한 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인용이니까, 네.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초반부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강태현 선수가 잘 캐치를 했네요. 현가스. 요거는 이제 좀, 팩토리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서 뭐 투스타를 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가스 유닛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사람을 압박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강태환 선수 지금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 같죠? 그러네요. 이 맵에서는 앞마당 멀티를 빨리 먹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앞마당 옆쪽에 보시면 언덕 아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탱크가 폭격이 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앞마당 멀티를 욕심냈다가 무너진 경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거를 전민 선수가 파악한다면 분명 그거를 허를 찌르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자, 정찰은 늦을 수밖에 없죠. 선캐스도 갖고 최적화를 네. 위해서는 지금 타이밍에 나가는 정찰이 전민 선수의 아주 당연한 순순인데, 네. 노베럭 더블입니다. 네. 특기간 정찰이 가져다주는 효과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뭐 늦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도 있고, 네, 또 그 모든 거에 대한 대처를 또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전민 선수가 아마 보고 크게 당황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예상을 했다라는 식으로 게임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또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빌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SCP 빨리 잡고 싶거든요, 전민 네. 선수는. 약 올라요? 저 체력 없는 걸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죠. 네. 자, 세세한 컨트롤을 통해서 그것까지 잡아내면서 시작한다면 전명식 선수의 선캐스의 의도를 네. 좀 더 빨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베로 더블 이제 확인합니다. 네. 이러면은 팩토리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은 약간 네. 네, 쪼이기 형식으로 하면서도 스타포트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개 동시에 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쫓아내면서. 사실 뭐 지금의 태태전 양상이 10년 전 한 8년, 7년 전에 태태전 양상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렇죠. 노베를 더블 했었을 때 상대방이 멀티 안 했다? 그럼 원패 원스타 하면 모든 빌드 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네. 실수를 안 하고 모든 타이밍과 모든 유닛 간의 상성을 고려했을 때 원패 원스타 하면 무조건 막거든요. 그렇죠. 이게 투스타예요. 저 투스타에 또 탱크까지 뽑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앞마당 포격. 네, 다른 맵에서는 솔직히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맵에서는 못 막는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런 과감한 플레이가 조금은 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찰은 좀 중요하죠. 정찰 네. 끝납니다. 네, 정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찰 네. 되는 순간 끝납니다. 정찰은 좀 중요해요. 이거는 절대 내키면 안 되거든요. 자, 탱크. 자, 별다른 움직임 없는 거 보니까 탱크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들키면 네. 끝나요. 들키면 그냥 끝납니다. 이거 들켰어요. 강태현 선수 상대방 빌드를 봤습니다. 네, 이러면 왜 끝났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느냐. 네. 자원적인 상태에서의 차이도 일단 나고 네. 이렇게 체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모르면은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다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레이스라는 거 뻔히 아닌데 골려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앞마당 네. 지역에서 포격이 가능한 자리가 있기 때문인데 네, 레이스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 탱크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서 앞마당을 좀 들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멀티를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네, 강태호 선수가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그림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즈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까지 바로 눌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마린까지 더 뽑고 생산하죠. 있어요. 네. 네. 아, 정찰의 힘이거든요. 어쨌든 끝을 내려는 자와 네. 막으려는 자의 싸움으로 돌입했습니다. 아, 자, 레이스 일단 때려주죠. 근데 마린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클로킹 레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네. 강태원의 이 대처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네, 좋네요. 강태호 선수가 네 이제 정면으로 가네요 그냥 정면으로 갑니까? 아래로 가나요? 아래로 가야죠 그렇죠? 정면 네. 갈 필요가 없거든요 자원적인 타격을 줘야 됩니다 지금 네 앞마당을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면 가면 이제 벙커를 뚫고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를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거를 강태호 선수가 가스만이라도 캐면서 네, 나중에 뭐 뚫어낼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짚네요 다시 짓는데 이렇게 되면 정렬 선수 또 뭔가 차단책을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스팟포트를 올려서 드랍십을 좀 빨리 보유하는 강태호 선수의 움직임이 좀 나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일단 정면을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투캐스는 캐고 있으니까 네, 투캐스 지켜주면서 뚫어내겠다. 뚫으면 이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아, 일단 최대한 자리 잡으면 시즈모드. 네, SSB. 자, 탱크 배치 그래서 같이 해놓죠. 기대의 탱크와 같이 때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 중. 3탱크입니다. 이러면, 자, 3탱크이기 때문에. 탱크식이 좋죠. 네. 장면식이 좋죠. 먼저 맞았어요. 먼저 맞았는데, 아, 레이스 살려내요. 네, 살려내요. 레이스. 네, 레이스는 중요하죠. 이거 시아포 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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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가 중요해요, 리페어! 리페어! 양쪽다, 야! 이러면 막는 그림인데요, 이러면. 이러면 막혔다고 봐야죠. 네. 레이스도 잃었고 탱크도 두 기 잃었고 와 꼼꼼하게 리페어도 해주고 또 마린도 뽑아내면서 네, 사니버 공격을 너무 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찰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찰이 안 됐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러면 뽑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레이스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정찰 안 됐으면 마린 저렇게 안 뽑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레이스에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렇죠 아, 강태현 선수의 그 SCP 하나가 그 상황을 반전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결국 리페어 시키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계속 채취하고 있는 강태환 선수의 유리한 상황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바닷물다운으로 네, 정면 선수는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네 아 이거 차이가, 의미 없는 대치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뭔가 뚫렸고요 점점 나오는 유닛 차이가 심해져요. 그렇습니다. 네, 피스톨인데 원패톨이기 때문에 이런 탱크 교환 나쁘지 않거든요. 시즈모드 1.4! 네. 자, 마린도 있고. 마린도 이걸 뚫었다라는 판단이 큰 거죠. 네. 이제 대럭터 이러면 안 되고, 네. 네, 일단은 탱크 1.4 해주면서. 아. 레이스도 잡히고. 아, 끝났어요. 자원은 벌어지고. 이 탱크 잡히면. 네, 탱크! 잡았죠. 잡혔어요. 네. 그리고 위쪽 지역에 자리를 잡는 강태환 선수의 저 시즈 모드가 승리를 향한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거는 많이 기울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배럭 터지는 것도 되게 커요. 그렇죠. 네. 네. 팩토리가 지금 억지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아. 일단 늘려놔야죠, 팩토리를. 네. 근데 이제 스타포터 올라가고 드라치 생산하면서 혹은 그냥 팩토리 늘려가지고 변력 생산하면서 밀어붙이면 당분간 답이 없는 전멸식 선수입니다. 네. 아, 강태환 선수 투스타인가요? 와. 아. 진짜 골치 아프게 잘하네요. 네, 상대방이 가스 없다. 그리고 레이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캐치하면서 역 레이스 정말 좋네요. 원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게임업들끼리 테테전에서는 레이스 탱크를 만들 갈 수 있는 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 아 그렇죠. 네, 네. 먼저 레이스 탱크로 체제를 잡아버리고 중앙 지역 장악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드랍십도 네. 못 두고 피아 싸움도 좋고 네. 드랍십에 대한 압박도 되면서 후반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화된 빌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레이스 탱크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은 만 레이스 탱크거든요. 그렇죠. 다른 조합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런데 네. 보네요. 이거 그냥 마린 던져주면서 잡을 수 있죠? 근데 모르고 있나봐요. 오. 진짜. 오. 어, 이러면 이득 좀 오? 가야 되는데, 아, 반응했네요. 발을 못하고 만약 탱크 하나도 그냥 잃었으면. 네. 요거는 좀 전멸 써서 괜찮았는데. 아, 네. 깔끔히 잡아내면서 탱크 살렸고. 이러면 오히려 반대로 언덕 아래에서 또 때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레이스 그냥 주기 나오자마자 출동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바로 시야 밝혀주면서 암마나 때려야 되는 거고, 아 네. 앞쪽으로 네 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탱크 3개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또 진격할 수 있고요. 아... 강태환 선수가 뭔가 우승을 향한 네 문을 열었죠. 잘하네요. 너무 잘하네요. 네, 강태환 선수가 일단 본인의 그런 스펙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고. 와, 테란 대 테란전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아란전에서도 네, 태태전 경기를 승리하고 올라왔거든요.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SC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다리 잡고 이 자체가 그쵸.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할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도. 네. 자, 레이스. 몰라요, 이제는 이 강태현 선수가 레이스를 모으고 있는지. 아, 클로킹까지. 네. 지금 캔은 있나요? 전등캔. 캔을. 바라도 사실 그 만화가 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아, 없네요. 네. 아카데미 있는데. 아카데미는 있는데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다는 순간에도 이 오, 아이 스캔달다가 아, 이거는 뼈 아프죠. 네. 멘탈이 많이 네, 부서지겠는데요. 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나가면 무조건 통했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일단 전멸 선수입니다. 와, 이거는 오히려 마리나나 던져. 와, 그러니까 방금은 전멸 선수가 먼저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채고 많이 던져서 본인이 이득을 보네요. 나올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적을 막고 있는 상황. 스캔이 없었기 때문에 레이스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전멸 선수가 지금 레이스를 딱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강태현 선수 레이스 옵니다. 네, 기린의 땅에서 아주 활발하게 날아오고 있어요. 와, 클로킹 레이스 사기, 네. 대기. 사기. 네. 네. 지금 상에서 진짜 사기로 네, 느껴지죠. 진짜 사기네요. 클럽 레이스. 레이스 잡아. 와, 이거. 선빵 필승! 7대! 강태현 선수의 레이스가 오늘 승리의 주역이 결국 되네요. 그렇죠. 아, 강태현 선수의 SCP 정찰. 이 하나를 통해서 본인이 좀 부유한 빌드를 선택하면서 수비의 입장을 취했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SCV로 극복하면서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키지만 않았다면 전멸식 선수가 보여준 전략적인 요소가 아주 제대로 강태현 선수의 뒤통수를 후려쳤을 텐데 네. 그렇지 못했었죠. 결국 에로스별 강태환 선수가 오늘 펼쳐진 스타크래프트 2 리마스터 WDG PC방에서의 오프라인 토너먼트 최종 우승자로 자리 등극을 했습니다. 아, 네. 잘하네요. 아, 정말 잘하네요. 예, 괜히 준프로 출신이 아닌 것 같고 예, 옛날부터 스타크래프트 즐겼던 그런 여유와 네. 그런 경험들이 또 이렇게 경기에서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오프라인 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이 WDG PC방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스타크래프트 1 이 장르를 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오프라인 토너먼트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이 우승자는 또 이 강태환이라는 실력자를 또 이제 배출하면서 네. 아주 영향가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패배했지만 전명식 선수도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기에 그렇죠. 더욱더 네. 멋진 결승전이 나온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펼쳐진 스타크래프트 1 WDG PC방 오프라인 토너먼트 대회에서는요. 강태환 선수, 에로스 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테란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ET 권혜택 해설도 함께 했는데 뭐 평소에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1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로 컨텐츠기도 네. 하고. 네, 그렇죠. 예, 앞으로는 또 이제 다른 장르에서도 우리 WDG와 함께 네. 많은 분들에게 선을 보일 텐데 네. 일단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오프라인 리그를 좀 중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이게 또 선수들이 오면서 진행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열기가 뜨거웠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오늘 하루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GG클랜 마스터로서 클럽 장으로서 네. 네, 클럽원들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네, 가셔야죠. 같이, 네,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까 네. 퇴퇴전 50분 해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ET 권은택 해설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브리자드 컨텐츠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WDG의 그 누군가였고요. 해설에는 권은택, 저는 진행의 한승엽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대회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